인천시는 지난해 연안부두에서 부평을 잇는 트램, 부평 연안부두선의 예타 대상 선정에 도전했지만 불발된 바 있죠. 사업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구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인천역에서 연안부두에 기존 철로를 활용한 트램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제물포르 네상스 핵심 사업인 내항 재개발. 2025년 착공에 앞서 중구가 선제적으로 내항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설 건립에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음악 분수대나 그 많은 아이들이 그 여름에 탈 수 있는 물놀이 시설들을 부두에 도입을 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겁니다. 슬럼화된 동인천역과 인천역은 원도심 재생 사업의 거점으로서 복합 역사 개발도 추진합니다. 중구 원도심 교통과 관광 수단으로 인천역에서 연안부두 사이를 오가는 트램 건설도 진행합니다. 인천역에서 연안부두까지 가는 트램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에서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디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게 그러면 연안부두 석탄부두에서 인천역을 오갔던 그 철로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망을 다시 새롭게 확보해보자. 영종국제도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등 여러 시설을 집적한 복합공공시설이 건립됩니다. 영종도 미개발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영종 3단계 유보지는 항공산업단지 조성, 도심 항공교통 구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